칙칙한 날씨에 시애틀 땅을 박차오른 비행기는 구름을 타고 지푸른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 제도의 마우이 섬에 도착합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하와이 제도에서 나름 큰 섬에 속하는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우이 섬. 마우이 섬의 기후는 연중 덥고 건조한 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섬인데도 별로 습하지 않고 건조한 날씨라는 점이 신기한데요. 여행 오기에 최적의 날씨라고 할 수 있죠. 날씨가 도와주는 마우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리조트가 모여있는 지역으로 들어서면 푸른 열대숲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묵게 될 곳은 왈도르프 아스토리아.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지만 널찍하고 깔끔한 실내와 발코니 어딜 봐도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반겨주네요. 다음날 새벽부터 일정이 있어서 첫날은 일찍 마무리합니다. 아, 바람이 미쳤구만. 화산섬인 마우이를 대표하는 관광지. 백두산보다 높은 3,055m 높이의 할레아칼라 화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3시 스팸 무스비를 차 안에서 먹고 출발합니다. 스팸이 맛있네. 해발 3,000m가 넘는 할레아칼라 화산은 일출과 일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자동차 왕국인 미국의 관광지답게 산 정상 전망대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등산할 필요도 없이 3,000m 산 정상이라니 짜릿하죠? 동트기 전 어슴푸레하게 햇빛이 드러날 때쯤 저 아래 주차장이 보이고 더 멀리 구름으로 덮인 풍광이 보이네요.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올라온 화산의 정상에 서서 새벽빛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변하는 아름다운 빛깔을 저마다 자기 휴대폰 카메라로 담으려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먼동이 트는 모습을 한번 지켜볼까요? 해가 뜨고 나서 이곳 할레아칼라 정상을 둘러보면 높은 산답게 할레아칼라 천문대가 있고요. 제주도처럼 현무암이 많이 보이죠. 새들도 아주 평화롭게 걸어 다닙니다. 아, 힘들어. 여기 너무 높은 고산지대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워낙 고도가 높다 보니 가져온 과자 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이 높은 산에서 내려가 볼 텐데요. 새벽에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촬영도 못했지만 여긴 정말 높은 곳에서 운전하는 실감이 나는 곳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달리고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하늘을 달리다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길입니다. 점심 예약을 해놨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 한잔 하고 근처 바닷가에 와봤습니다. 지상 낙원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하와이답게 아무 해변이나 가도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공중전화 박스. 마우이 해변에서 종종 출몰하는 바다 거북이 쉬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에서는 야생 바다 거북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접근도 3m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멀리서 촬영하느라 거북이가 작아 보이지만 최소 성인 남성의 몸통 크기 정도는 되어 보이는군요.
오늘 점심을 먹을 곳은 마마스 피쉬 하우스, 하와이 스타일의 해산물 식당인데요.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리뷰가 워낙 좋아서 와봤습니다. 먼저 빵부터 나온다는 건 고급 레스토랑이란 뜻이죠. 에피타이저는 구운 문어 요리와 생선 아가미 튀김입니다. 문어를 입에 넣자마자 녹아 없어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식감과 맛. 충격이다, 충격. 문어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충격이다. 이제 부드럽고, 와. 바싹 튀겨 나온 생선 아가미도 바삭하고 맛있네요. 메인 요리는 랍스터를 곁들인 제빵어, 리조또와 흑태구이. 요리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 모자란 부분 없이 완벽함에 가까운데요. 조개 모양의 디저트까지 보이는 모습과 맛 모두 잡은 예술 작품들 같습니다. 하와이를 대표하는 디너쇼, 루아우를 보러 왔습니다. 루아우는 하와이 말로 전통 춤과 식사가 있는 파티를 말하는데요. 디너쇼 형식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공연을 즐기게 됩니다. 식사 전에는 하와이 전통 방식으로 흙을 덮어 요리한 돼지고기를 꺼내는데요. 아래에는 뜨거운 돌을 깔고 돼지 한 마리를 손질해서 잘 익도록 펼친 다음 그 위에 천을 덮고 흙을 덮어서 오븐처럼 익힌 하와이 전통 돼지고기 요리 깔루아 포크입니다. 실제로 메인 요리 중 하나로 맛볼 수 있죠. 아까 땅속에서 요리된 깔루아 포크. 음식은 전체적으로 하와이의 재료와 하와이 방식 요리가 서빙됩니다. 루아우가 열리는 이곳은 라하이나라는 지역으로 약 1년 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미 예약해둔 마우이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했었는데 화재 이후 오히려 방문객이 줄어서 이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다행히도 루아우에 지불한 금액 중 일부는 지역 재건에 쓰인다고 하고 이 라하이나 지역에 많이 방문해 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또 라하이나에 왔습니다. 여기 하와이안 팬케이크가 또 유명하거든요. 아침으로 하와이안 팬케이크와 로꼬모꼬, 이것도 하와이 스타일로 밥 위에 함박 스테이크와 계란을 올린 음식인데 여기가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아침 먹고 바로 근처에 벼룩시장 같은 게 열려 있어서 와봤는데요. 하와이나 마우이, 라하이나를 상징하는 공예품 같은 걸 팔고 있어요. 기념품도 사고 싶고 해서 라하이나라고 자수가 놓인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역시 하와이 하면 바다, 해변. 라하이나에도 예쁜 해변이 많다고 해서 길 가다 보이길래 들어와 봤습니다. 물놀이에 빠질 수 없는 컵라면, 쉐이브 아이스, 하와이식 빙수인데요. 그냥 얼음 갈아서 시럽 뿌린 맛일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와, 아무 맛도 아닐 줄 알았는데 맛있네. 의외로 가게마다 맛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아마 잘하는 집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날 떠나기 전까지 알차게 하와이식 아침 식사를 하고 편의점에 가서 또 편의점 음식을 삽니다. 하와이 편의점에서만 파는 음식이 많거든요. 시애틀 가져가서 먹을 겁니다. 지상 낙원 하와이 제도의 아름다운 섬 마우이. 꿈 같았던 짧은 여행 기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